빨리 올로 가. 방송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 너무 지금 방송이 오랜만이라서 어색한 느낌? 짧다. 아, 안돼. 그러고니 생각해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지난주에. 쉣. 지난주 금요일에 키고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서 못 켰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겁나 빡빡하네. 그래가지고 거의 한 주를 힘들게 보내다가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번 금요일이 됐네요. 아마 내일은 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이 여기 왜 이래. 아이 아이고. 안 돼.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가? 아이고 겁나 빠듯하네. 아 저 거북이 조금 빠듯한데. 지지. 도조.
도조가 카이저란 뜻인가? 아닌데? 도조. 아, 잠깐만. 무한 세이브도 뺑뺑이 주는 거 아니었냐고. 한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잖아. 아, 이거 나 못한단 말이야. 아, 좋구용. 좋았어. 룸 3개 했고, 4개 남았죠? 와, 와, 저기도 살짝 빠듯하다. 저기 위치가 안 좋아. 오케이, 저기에 빨간 애 있는데. 파이나루. 아, 종합 선물 세트. 파이나루. 아니, 왜 이렇게 빠듯해? 저거 못한단 말이야. 아니, 왜 점프가 안 됐어? 아하. 아, 뽀나리는 못 참지. 지지. 우연히 이런 콘테스트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가지고 오늘은 요 수상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0개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나머지를 이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난이도가 갑자기 에미리스해지면 빤스런할 거. 난이도가 갑자기 이상해지면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돈룩 백인 앵거. 뒤돌면 피가 눌린다. 이건 개어려운 거다. 아니, 어떻게 안 되돌아보면서 할 수가 있지? 조졌는데? 안 돼! 안 돼! 오! 살았다, 살았다. 세이브 되나? 저 50원 꼭 먹겠습니다. 어떻게 뒤안 돌고 오른쪽만 보면서. 아, 이거. 몰라서 스틱, 원래 스틱 쓰는데 살았다. 스틱도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 괜히 누를까봐. 아! 아, 저거 할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아 근데 이렇게 끝에 오면은 그냥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가 너무 어려워. 아! 겁나 잘 날라가. 오, 점점 잘해지고요. 아, 동전, 와, 근데 이건 죽은 거지? 근데 마지막에서 그 꽃충이 구간에서 어떻게 50원을 먹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진짜 컨트롤 개쩔어야 될것 같은데. 날라갈 때 너무 인정사정 없이 날라가. 괜찮아, 마지막에. 아, 저 타이밍을 알아내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이 거지 같은. 이 물리 시스템은 도저히.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아! 아예 그 조금 저 꼬충이가 많이 지나갔을 때 그때 속도를 받고 쭉 갈까 이게 좋을 것 같았는데. 않네요. 와, 이 구간도 쉽지 않은데. 아! 아니, 왜 눌렀어? 아니, 그.
얘를 아예? 안녕하세요. 꽃충이를 아까 그 두 번째 바운스 때 된 거 보면은 타이밍은 얼추 나온 것 같은데. 점프가 왜 안 됐지? 빠르게 죽네. 그 뒤로 백할 때 너무 힘들어. 근데 얘는 게임이 세이브 포인트도 없냐? 맵이. 아, 이게 가속을 받아도 맨 마지막에는 좀 덜 받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다른 건 다 잘하겠는데. 아까 거기서 계속 죽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지옥인 듯? 저 꼬충이가 가장 처음에 있어. 아, 여기 세이프 포인트 있으면 딱인데. 아, 까비. 아, 왜 이렇게 짧아. 가자 이제. 어, 잠깐만.
아니, 왜안 해주다가 되는 데 있고, 될때 있고, 안될때 있고. 일단 얘는 연습. 더 놀라운 건 지금 아직까지 세이브 포인트를 못 봤어. 까비. 아,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을 보면 안 돼요. 와, 드디어 세이브가. 아니, 왜 이번엔 이쪽인데? 바뀌었어, 방향. 바뀌었어요, 방향이. 원래 오른쪽만 봤어야 됐는데, 왼쪽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 세이브 포인트 좋네요. 이거 속도가 되나? 아, 되네. 겁나 신기하다. 아, 50원. 이때는 요거 이렇게 움직여도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였겠다. 저기 가시.
또 간식 쫄았어. 모자라. 잠깐만. 가시 때문에 자꾸 졸아가지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가속이 안 나와가지고. 혹시? 오케이. 50원 먹기 너무 힘들잖아. 아, 그래도 여기 하는 법 요령 터득함. 이게 계속 밑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저기 그 개까지 속도가 안 받아져가지고. 왜 이렇게 안 닿지? 여기서 그 미끄럼틀 거의 다 왔을 때 왼쪽 한번 눌러줘야지. 왼쪽 누르기 시작해야지 좀 속도가 나나봐. 아이, 둘이 같이 누르고 있어야 되나? 근데 어차피 저기서 미끄러지지 않아도 돼가지고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거 무심결에 오른쪽 키를 눌러버렸어. 쉬었다 갈 걸.
왜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생겼지? 와, 매너 대박. 여긴 동전이 없네. 동전 먹는 재미 하는 건데. 까비. 나이스입니다. 신승 맞다, 보스 하나 있었지. 근데 이거 메커니즘을 모르겠는데? 왜 보내버리지? 아, 보스전 모르겠는데요? 왜 이러는 거지?
바뀌면 바로 해줘야 되나 봐요.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맞다. 이게 거북이 방향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거북이 방향 바뀌었을 때 적당히 눈치껏 방향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보스전 개 어려운데. 오, 잠깐만. 아, 너무 당황해서 바꿔버렸어. 열쇠 나와서 살짝 썰렸다. 너무 어려운데? 쉽지 않다. 일단 저 저 거북이가 방향 지시등이 되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집중 안 하고 있었더니.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지? 힘받는데? 오, 이거는 한쪽으로만 하는 거는 그래도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원리를 아는데. 바뀌는 거는 두 쪽이 동시에 자유자재로 되는 거는 안 돼. 잠시만요. 요거는 궁금해서라도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았다. 아니, 근데 보스전은 그 방향 안 바꿔도 잘 못하는데 방향까지 신경 써가면서 해야 돼서. 아니, 너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아, 위쪽에 거북이가. 한번 보고 갈까?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뭐가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네요. 뭐지? 어포 있고 뭔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제로 구동시켜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그 온오프
로 해가지고 방향 달리해서 장치가 되어져 있는데, 저렇게 해서 되는지까지는 해봐야 할것 같아가지고. 일단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근데 이분 뭐지? 왜 다른 거 같지? 플레이 그분이랑 이름이 달라가지고. 물론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죠. 아, 그거 확인할 걸 그랬다. 플레이한 사람 확인하면은 알수 있지 않을까? 제목 좀 써주지. 제목 코드만 있어가지고. 합시다. 여기서는 뭐지? 그 미임 같은 거 오른쪽 보면 안 되고 그런 미임 같은 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내가 한번 바뀌어야 돼가지고. 근데 이거 트롤 맵인가? 아, 근데 트롤 맵이었으면은 아, 잠깐만.
안 죽이는 맵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러면은 못 죽는다는 거잖아. 네. 이런 거는 다 당해줘야지. 이게 방향키 내려놓고 점프를 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올려보내죠. 아까 불바다는 못 맞는 거였고. 저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아, 먹었다. 얘는 안 죽는구나. 여기도 막혀 있겠죠? 이런 건 이렇게 한 번씩 띄워줘야 되는데. 뭐야, 아예 갈 수도 없잖아. 여기도 이제 뭐까지 해놨고 코인 안 먹어도 됐었네요. 나쁘지 않네.
DLC. 디엘씨 뭐야? 아예 차라리 트렌딩 막 그런 표현을 쓸 텐데 디엘씨라니 너무 킹받는 거 아닌가? 아이 아 이거 이렇게 뚫리는 줄 몰랐어. 뚫리는 줄 알았으면 아 잠깐만 아 쟤를 먼저 나중에 갔었어야 됐는데 입에 왜 이렇게 차 와 여기 살려주는 데도 있네 아이고 잠깐만 어 이거 아닌가? 아 저기 레드코인 있어 씨 아까 그 떨어진 아 안돼 아까 그 떨어진 그 곰이 아니 근데 왜 레드코인을 왜 이렇게 숨겨놨어? 와 근데 딱깡 진짜 미쳤다 딱깡 성능이 미쳤는데? 아, 조졌다. 설마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절로? 설마, 맵이 그래도 해자네요. 저기 들어갔어가지고 쟤를 쳤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래야지 뭐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된것 같아요. 설마 처음부턴가? 이미 시크릿이라니. 하긴. 근데 이러니까, 리셋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 놓쳤나? 일단 여기가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사운드 왜 이래? 사운드 웅장한데? 웅장한 뭐야? 아예 안 죽었어 아직. 뭐야 저거? 아이 왜 저거 왜 저기지? 아니 너 막 마음대로 죽이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제 이용해서 장치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설마 세이프 포인트 있나? 안 돼! 세이프 포인트라니. 근데 저건 어떻게 먹는 거야? 이를 던진다! 아이고! 맞아, 이거 위로 던지는 게 되는 버전이죠? 뭐야, 딱강 안 줘? 저기 어떻게 가냐? 아! 근데 지금 고민인 게 코인을 놓쳐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에요. 아, 거리 조절. 오발 너무 잘 나오는데?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아. 저기 밑에 있는. 근데 여기선 뭘 해야 되는 거지? 아, 왜 안 뛰어져 자꾸. 붕붕이 잡는 거. 아, 일단 저 레드코인은 웬만하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던져서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저 날개 붕붕이? 날개 붕붕이를 찾아. 잡으면은. 이렇게 먹으면 되고. 아, 설마 안 닿나? 이게. 아, 뭐, 붕붕이 잡을 필요는 없었네요. 아, 왜, 어. 와, 무빙. 미쳤는데? 붕붕이 컷. 어? 저기는 어차피 때리면 바로 날라올 거니까 이쪽으로. 바로 그 때리고 나서 점프해야 될 것 같아. 아닌데. 어이구, 아, 미끄러운 거 너무. 근데 저 얼음 위는 미끄러울 수 있다 치는데 저기도 미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요 멍멍이 있던데. 기분 탓인가?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빡빡해. 아, 아, 그 레드코인 그 그거. 아이고, 레드코인은 그거 DLC라 그랬어요. DLC? 뭐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먹어야지 덜 찝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진엔딩은 되게 못 참으니까. 근데 하나 이미 놓쳐가지고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이. 몇 대 때려야 되나요? 놓친 거 빼면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못 먹었네요. 까비. 아 됐지. 난 진엔딩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죠. 저 아저씨 아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것도 맞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번째 맵입니다. 와, 맵이 해잔데? 두 번이나 호빵을 날렸는데도 이걸 살려주네.
아이, 왜 안 들어가죠, 씨. 우와, 저기 틈새가 좁아가지고 살짝 뛰었더니. 아이, 와, 저기 판정. 와, 저기 살짝 빠듯했다. 아이, 아이, 근데 이런 건 진짜 죽어봐야 하는 건데. 아, 저 검은꽃 구간이 살짝 빠듯해가지고.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니야. 검은꽃 참 요긴하게 잘 쓰는구나. 여기서 제가 왼쪽으로 오니까 그거에 맞게 아니 그 부채꼴 그려주면 안 되나?
아, 여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멀리 나갔지? 근데 아까 읽어보기로는 세이브 포인트가 하나 있다 그랬어가지고, 그 세이브 포인트 다섯 개를 돌아야지 나올 것 같으니까, 아까 그 방 말고 하나 더 해야지 세이브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여기, 아. 아, 저 거북목 구간 너무 빡빡한데? 아이, 왜안 들어가죠? 아유. 아니. 아니, 저 방이 쥐약이 될줄 몰랐는데요? 아니, 왜. 아, 검은 꽃은 검은 꽃대로 힘들고. 검은 꽃 넘어가도 왜안 들어가지는 거야, 또.
아이씨, 다 왔는데. 그래도 5번은 별로 안 어려워 보여가지고 다행이네요. 이제 간다. 아니, 저 낙하산 콩콩이. 아니, 차라리, 낙하산 안 해주면 안 되나? 느려가지고. 아니, 처음에 확 당겨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갈라니까. 또잘안 되네요. 아유. 근데 저 숫자를 어떤 건 코인 블락 써서 하고 어떤 건 온오프 블락으로 했는데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왜지? 왜그 떨어지면서 열쇠 들어가는 게 이게 왜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쉬운 게왜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 뭘 할지. 뭘 할지 다 생각한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 일단 그 고드름 어그로 끌어서 내려올 때 거기에 안착. 아, 너무 벽에 붙어 있었어가지고. 들어가졌다.
걔를 잡고 아니 왜 안 내려 어? 근데 왜 여기엔 팔이 안 써여 있지? 혹시 쓰여 있었나요? 팔이 없는데 팔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맞아 여기 8이라고 안 쓰여져 있어 아니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아 까비 아니 오우 너 아니 왜 또 안 들어가죠? 장난치다 망한 것 같아. 아니, 내려와, 내려와. 아이 아이 왜 안 띄워지는 거야 아이 왠지 살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뛰었는데 안 뛰어져 갔어 와, 늦을 뻔. 됐다. 생각하면, 아. 그리고 이렇게 밟고 갔어요, 이렇게.
아니,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아니, 순간 포기하려고 했어. 아니, 왜 반대로? 이때 이제 한 번. 아니, 잠깐만. 왜 가이드도 안 해줘? 여기 밟으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까비. 좀 늦게 발동시키긴 했는데, 살 줄 알았는데 못 살아갔네요. 와, 마지막. 안 돼. 아, 나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여기 가이드 없어가지고. 세 번째, 그 창문, 오른쪽 창문 그 위치. 근데 저 창문, 아닌가? 저 창문은 그 반벽의 배경인 건가? 아, 그런 거 같네. 저는 저 창문도 랜덤으로 보이는 거라서. 지지. 저 창문이 보여가지고 뭔가 막 랜덤으로 하는 그런 걸줄 알았는데 반벽핀이었던 것 같아요. 네, 했고. 그 다음에
이 맵까지 해서 다섯 개가 동상 수상자들입니다. 그런데 맵이 없네요. 그 다음은 이제 은상 수상자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그좀 어려울까봐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7주년 맵이나 그런 맵들 정도인 것 같아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아니. 무빙 너무. 잠깐만. 맵이 되게 정신없었거든요. 엄마, 얼른 와. 쟤 무빙 이상한데? 여기서 되게 또 힘들게 하겠다.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야, 들어가, 들어가. 뭐 하고 있었어? 요새 먹었으면 들어가야지. 아, 이거 어디서 본거 아니? 이럴 수.
아, 차라리 이런 카이조가 낫다. 아, 얘가 시리즈가 방위 컨셉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무빙하는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걸 많이 시키는데 너무 쉽지 않나요? 아, 잠깐만. 아니, 맵 구경하다가 가버렸잖아. 진도가 빠르네요. 제 무한히 계속 있었으면은 아유, 설마 했는데 저기, 아유. 아니, 저기, 아, 저기 너무 좁았어, 아까. 아, 35 못 먹었다. 트라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예 올라가져가지고 안 내려가지는구나. 사실 거기서 조금 쫄긴 했어가지고. 안 돼. 역시 마리오 최강 보스는 군바죠.
상작은 아 이건 시간이 애매한데 한 10시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10개를 다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좀 해보죠. 앞에 첫 맵이 진짜 난이도 1이었다. 첫 맵이 난이도가 1이었고 아이고 서선을 모르겠는데? 띵띵? 아이 밟고 쿵쿵이 밟고 옆으로 가서 군바 두 마리 잡고 그 다음 저 레일 작동시키고 다음에 한번 죽어가지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아내지도 못했다. 겁나 빡빡하네 얘도. 아 다시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이 아니라 다시 왼쪽으로 가서 네, 파워치고 아 오케이 겁나 빠듯하고 오우, 뭔가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작동 상태 보니까 코인 다 모아도 뒤에 뭔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코인 먹었으면은 이제 세이프티 코인 작동하면서 뭐 이제 다음 파트 가라고 하겠죠. 내가 길이 있었네. 아, 좋고. 아니. 아이치 눌렀는데. 그리고 아까 지 아니었던 것 같아. 뭐야 이거 무한히 생성되는 건가? 아, 한 번 죽어서 그렇구나.
그럼 뭐 해야 돼? 와. 아. 저 50원 없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맵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 왜 이렇게 좁다랗게 만들어놨어. 아니! 와, 타이밍. 딱 던졌는데, 거기에. 와, 저거 날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타이밍 안 맞는 건 알고 있고. 아 내려갈 때 가가지고. 아, 이 맵 만나기 전까지 순탄했는데 하긴 제가 그걸 못하긴 해서 폭탄 드리블이나 그런 걸 잘 못하긴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아, 저 마지막에 뼈다귀가 옷가만 안 했어도 가는 건데. 아니 여기 너무 스피너로 가야 될까봐. 너무 좁다는데? 여기서 너무 살살 녹이는데? 오케이 됐다. 쟤 서순 왜 이러냐?
어디였죠? 아유. 저 먹었어야 됐는데. 어? 잠깐만. 저기 그냥 딱감으로 밀어붙여도 됐었죠? 아니, 밀어붙이기에는 좀 조금 각이 좁았어요. 아, 순발력. 아. 영쿨매너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아, 까비. 아. 아, 원트 하나 했었는데. 맞나? 아까 못 먹었네? 아, 맞다.
쟤를 한번 밟아야 되려나 봐요. 마지막으로 밟아서 죽여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아예 얼음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봐. 다 왔습니다. 아니 잡는 게 아닌가? 맵 구조 다시 파악해야 되나? 이상한데? 아, 제가 일로 넘어올 때 잡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랬구만. 아니 난이도 상승했잖아. 아이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빼도 안 돼. 아, 아니 아, 안 돼. 안녕하세요. 헬로.
아마 얘가 마지막 맵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맵이 될것 같아서 얘하고, 근데 클리어율이 왜 적당히 하다가 도망쳐야 될 수도 있겠는데? 요거 마지막 맵으로 하고, 얘까지 해서 3등 맵인데, 은상 맵인데, 이제, 금상 대상 맵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뭐 상관없구나, 지금은. 오케이.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쿵쿵거리냐? 근데 이거 클리어율이 1% 미만이었는데, 막, 그 정도 맵인가? 일단 트라이 해보죠. 계속. 와, 저 꽃 너무. 엄한 데 있어, 저꽃 너무. 아니, 근데 프레시전이라 그런가. 그래서 많이 죽었나?
오. 그냥 여유롭게 하면 되는데 자꾸 칼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막 안돼. 아 여기서 유독 많이 터트려 먹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까 하려던님께서 구름 그 딱 모서리에 걸쳤는데 그것 때문에 플랫폼 내려가면은 되게 킹받겠다 싶었는데 그거 확인할 새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지. 아, 너무 깐깐하다. 아니, 어, 잠깐만. 얘는, 아, 저거 다시 터트리면은, 아, 아니구나. 아, 제가 안 돌아가는구나. 저기, 저 엄청 약하게 눌렀었는데, 아이, 또 맞았잖아. 아이, 또 어그로 끌렸어? 이거 왜? 겁나 타이타. 아니, 이게. 잠깐만. 쟤 어떻게 먹어? 아. Maybe I didn't. I will not play your level. My last two level for tomorrow, so please come tomorrow. 아이고, 내일 추천 맵 할게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가려고. 와, 개 빠듯해. 아니, 여기선 막 뛰어도 되는데. 아이고. 아, 근데 온오프 바뀌고 들어가면은 고장나겠지? 뭐? 근데 왜
어? 터졌는데 바로 죽으니까 온오프 안 바뀌네. 쿵쿵이가 조금 더 예민해가지고 더 살살 뛰어야 되는데. 아... 다시 터져. 터져. 네. 아유. 쿵쿵이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아, 맞다, 쿵쿵. 와, 여기 너무 빠듯해. 다음 어디지? 안 돼.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 된다. 아, 여기, 아. 아, 여기, 아. 아, 여기 자꾸. 아니, 저기 아까 쫄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아.
저거 어떻게 해? 아이 어? 까비 저거 아까 그냥 폭탄 한 번 더 터트리고 가면은 세이브 찍을 수 있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해버렸던 것 같아. 아, 킹받네. 아. 나니 아, 얘는 7번. 아, 씨. 위에 부딪히네, 이게. 아, 봤었어야 했는데. 아, 얘는 7번이. 아, 프리시전 힘들다. 아, 급하게 움직였더니. 아이, 아까 어떻게 처퇴했어. 아까 어떻게 처퇴했니? 어, 왜 이렇게 높이 뛰어? 그러지 마.
근데 진짜 얘는 와, 아까 죽는 줄 알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 뛰었어야지. 세이브 찍을 수 있었는데. 쿵쿵이 겁나 예쁘네. 아우, 아까 그 최고점에 됐을 때 벽에 부딪혀가지고 아 안돼 해가지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눌렀더니 그대로 있어 가버리네. 아이 근데 할 거면 잘 해주지. 아이 예민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서 어려웠구나. 하긴 클리어 퍼센트 보고 좀 쎄하긴 했어요. 근데 최고 높이가 원래 이건가? 최저 높이가? 살짝만 눌렀는데 얘가 피가네. 야, 얘는 쓸데없이 잘 된다.
와, 움직이는 거 선 넘는데? 보스전도 선 넘고? 아니, 잠깐만. 아이유. 아, 그냥 와리가리 한번 쭉 하는 맵인가 보네요. 아이고, 잠깐만. 아니, 왜 안 가죠? 아이, 아니, 먹는데 그 옆에다 대고 침을 어쩌자는 거야? 아이, 아니, 저기 죽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왔어, 그래도. 아이, 아, 아니, 먹기 전에 확인. 아, 저기는 맨 위에서 그 옆에 플랫폼으로 가면서 옆에 플랫폼으로 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은. 다시 돌아올 거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아이, 정확히 밟았고. 아, 근데 저 정도 판정은 유도리 있게 잘 버텨주셨으면 좋았을걸. 아쉽네요.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돼. 키가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어우. 뛰는데 제발 했다. 아, 제발. 아, 진짜 다 했는데. 아, 까비. 아, 제발. 이번에 깰 각입니다. 이번에 깬다. 이게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잘 맞춰놨나봐. 이게 그 모서리에서 그냥 때려버리는 코인 모서리에서. 아이, 잠깐만. 오, 살았다.
어, 잠깐만. 아니. 문 각이 되게 빡치지 않았어요, 아까? 잠깐만, 잠깐만. 살았다. 이걸 사네. 지지.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어렵네요. 프레시전이어서 맵 하나가 삭제가 돼서 그런지 못하게 돼가지고 얘 빼고 7개? 뭐 하나는 꽁맵이었으니까 6개 3시간이면 적당했던 것 같네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